순창군 지역민들이 지하수 고갈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순창 샘물공장 앞에서 샘물치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창 군민들은 식수와 농업용수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샘물치수 작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샘물공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군민들은 인근 지역 지하수 고갈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샘물치수 작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뭐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순창 샘물 폐쇄입니다. 그래서 순창 샘물이 더 이상 쌍치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쌍치에서 떠나고 떠나면 저희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만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대표인 사장이 지역의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질타에 대해 순창 샘물 관계자들은 농업용수 부족은 인식했으나 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샘물 치수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상황에서 치수 작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을 놓친 거는 저의 실수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좀 더 잘 챙기고 가까운 데서 식수가 없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그랬으면 제가 물을 하는 입장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했겠죠. 회사가 적자를 낼 수 있고 이익도 낼 수 있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될 걸로 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주민들은 지하수 고갈 원인이 인근에 위치한 샘물 공장에서 지하수를 과다하게 취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업체 측에서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취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농업용수 부족에 이어 식수 부족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하는 기업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우입니다.